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제가 그 토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와 그 경륜과 사랑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전도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의 복음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나누어도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냥 하나의 상투적인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승리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뭐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됐는데. 휴대폰을 여기 넣고 왔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제 자신에게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선명히 보여지고 비춰지고 하나님의 길이 더 보여지는 게 필수고요. 그래야 나눌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나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결국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모든 설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격려를 깨닫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 포함된 그 사랑과 섭리와 격륜 우리가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시리즈를 사실 살펴보게 된 가장 주된 계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몇 년 전부터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당연한 얘기를 그럴 텐데 아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제가 19살에 집사됐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19살인데 담당 목사님이 집사로 임명한 겁니다. 1월 1일 날 이렇게 다른 분에 임명하면서 제 자신도 놀랬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을 그 섭리를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더 알기 원하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더 쓰기 원하는데 그 제목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 제목이 될 텐데 제가 이번 시리즈를 지금 나누면서도 그 속에 포함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하나님 먼저 비춰짐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 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이 설교가 이상하게 되네요. 온 거는 못 들어가고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면서 좀 쉽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거기 월요일 날 도착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또 시차가 안 바뀌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4시간 전하고 틈나면 자고 또 전하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수요일날 밤 늦게까지 전했고요. 목요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제대로 못 잤죠 당연히. 그리고 짐 싸가지고 5시에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7시 비행기였어요. 시카고에서 올 때는 직항이 없어서 그 타임에 LA로, UA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타고 오게 돼 있었는데 시카고 공항에 일찍 나갔죠. 미리 알아보니까 1시간 반 전에는 나와야 된대요. 갔더니요. 표 끊는 데가 사람이 엄청 몰려있고요. 심지어 수속을 하고 공항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도 줄이 쫙 서 있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면 몇 시간을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우리가 비행을 많이 하니까 멤버십이 이렇게 좋아서 제가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지만 비즈니스에서 수속할 수 있거든요. 갔더니 사람은 적은데 제가 탈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그날 날씨로 여러 대 비행기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캔슬됐거든요. 미국 나라가 커가지고요. 캔슬되면 캔슬된 거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줄 수도 없고. 그 비행기 타야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한참 당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LA까지만 UA였고 LA에서 한국은 아시아나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한참 뒤져보더니 바로 거기서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이면 거기서 도쿄로 바로 와가지고요. 도쿄에서 갈아타고 왔는데 일반 이코노미보다는 이코노미 플러스라고 좀 넓은 좌석에 주변이 비어가지고 누워까지 오면서 편하게 왔습니다. 우리를 공항에 드랍시켜주고 갔던 목사님이 비행기 캔슬된 걸 보고 다시 와가지고 공항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우리 못 찾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갔나 싶었는데 한국 왔다고 소식을 전해 듣고 폭풍우를 뚫고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영역까지 간섭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 눈이 더욱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사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더 깨닫고 그 승리의 삶을 더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본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구절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장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 구절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방송실에 얘기해가지고요. 한 장에는 도저히 안 들어가서 두 장을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는데요. 그 세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을 텐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세 구절을,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세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다섯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해 왔던 바입니다. 사실 지난주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죠.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고요. 구절 같이 보시면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고요. 셋째는 우리가 다, 넷째는 성령을 주셨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을 보려면 이 세 구절만 보아도 금방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를 분명히 볼 수 있고 이 다섯 가지 요소만 분명히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를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선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렇죠? 첫째가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26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희가 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무슨 뜻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 뜻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3절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다고 말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주를 받은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루에 두 시간씩만 잡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뼈가 빠지게 일해도 모든 번 돈이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를 자유케 해주는 길은 다른 사람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사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며 그분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바로 이 뜻이라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뭘로만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건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행함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실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말하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왜 없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고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또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 공로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고자 하면 그런 사람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왜 저주 아래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설교가 잘 안 되네요 오늘.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더 피곤했을 텐데 설교 잘 했거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설교하는 건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난로 좀 다 끄시죠. 지금 너무 많이 너무 더운데. 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신앙이 심각한 자 가운데 있고요. 아, 제가 본질과 의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우리 삶이 신앙의 본질인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떠나면 그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거친다고요. 삶에서. 의식과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거쳐요. 삶에서.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죠.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왜?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의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버린 건데, 여기서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의식마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의식마저. 그리고 종교적인 이념만 좀 어렴풋이 남아있는 종교적인 의무만 남아있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거치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심각한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대로만 가도 우리나라 3, 40년만 지나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교회와 성도가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3, 4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거의 자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생명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양뿐인 신앙 가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거를 참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돌이켜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의중이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열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위해서 정말 갈망해야 돼요. 이게 뜨거운 데다 막 더 해놓으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께 예배가 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뭐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길어봐야 한 시간 반.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리허설까지 해서 한 시간에 딱 맞추기 위해서 길면 대표 기도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말은 우리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나와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저는 방해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폐결이 고등학교도 심해가지고요, 신체검사에서 이렇게 방해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에 준비돼서 저는 미국 유학 가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역 같더라면 미국 공부를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게 준비됐거든요. 병을 주신 건 아니지만 병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때 휴가 맡아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기도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휴가 맡으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원을 하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강사가 치유사역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안에서 기도했대 이런 환자가 나왔고 인천에서 기도했대 이런 환자가 나왔고 지금도 그 지역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분 되게 사랑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안 사랑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환자를 그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틀린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죠? 뭐 기도할 지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기로 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때 제 몸무게 53kg였어요. 그러니까 축 쳐져가지고 기도그룹에 앉아있었어요. 끝나고. 근데 갑자기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용암이 솟아진 것처럼 방언으로 그전에도 방언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가슴으로 그러니까 귀로 들린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린 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몰랐냐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제가 19살에 집사 됐다니까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척교회니까 목사님께 시킨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성령을 통해 이게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거고 다른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깨달아진 거고 부분적으로 다시 다른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어 사람을 알게 하신 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난리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만큼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형제가 여럿이고요.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직장을 못 잡고 있으니까 가난하죠. 그래서 제가 방해받을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떨 때는 라면 가지고도 끼니를 다 못 때웠어요. 그러니까 라면 세 끼로 뭐 이틀을 먹고 그랬어요. 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전혀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혀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 그게 가는데 사랑만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뿐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우리 집 좀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당시 부관 3동 살았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방 한 칸에 부엌 들어간 입구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인데 창문이 있었는데 그 바로 뒤편이 어떤 그 다른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하같이 어두웠어요. 1층인데도 이게 창문이 가려지니까. 그런데 방이 우리가 6형제 부모님 8식구잖아요. 8식구가 눕지도 못할 만큼 좁아요. 그러니까 다 못 자. 잠만 해도. 그러니까 저 1번, 2번, 3번은 이 부엌 위에가 다락이 있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누울 수는 있어요. 거기 다락에 자고 4, 5, 6은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잤어요. 이렇게 그 어두운데. 낮에도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벽에다 큰 그 뭐라 그래요? 그 종이 그 큰 거 몇 절지라고 그랬죠? 하여튼 전지 여기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먹을 게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그러면 막 이 속에서요 뜨거운
그러면 열망의 샘 쏟았어요. 하나님 세 개를 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비방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그대로 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 기도를 끝쳤는데요. 왜냐하면 지 주제를 알아야지 세계 얼마나 넓은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상기시키세요. 너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서 지금도 세계를 가라고 그러세요. 지지난 토요일날 제가 기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너 약속에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잘 섬기겠다고 약속해. 그런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그저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녀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미주를 확 여실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식호를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 몇 년 전부터 교회에 설악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주에 집회 요청이 와도 제가 많이 그 거절했어요.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그 절실한 필요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안식호를 제가 미주 사역에 사용하려고 그래요. 4주 동안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중간중간 쉬면서 제가 미주 지역을 섬기려고 그래요. 개교의 교회도 개교의 교회지만 지역별로 섬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4년, 5년만 섬겨도 미주 지역 전체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는 미주 같은 데는요, 조그만 지역의 교회를, 한인교회를 가도 미국의 정식 신학교에서 MB방은 기본이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THM 뭐 팀인 PhD 지식적으로 다 준비된 분들이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런 익숙해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역이라 제가 이번에도 만난 목회자들을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참 겸손해요. 정말 배우기 원하고요. 이런 분들이 무장되어지면 세계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안식월은 제가 미주에서 보내려고 그래요. 사역하려고 그래요. 중간중간 쉬어서 교회 섬기는데 제가 지장 없도록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5년, 10년만 그렇게 섬겨도 그 변화는 너무나 놀라웠게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치밀하게 본다고 고린도 3장에 기록돼 3장 18절에.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 형체만 보이는.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게만 봐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돼 있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게 돼 있고 주님을 원하기를 열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는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신앙이 타락해서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율법질이 빠지니까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왔다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고 그 공로로 하나님이 자기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거죠. 예배의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정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구해서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주일에 한번 딱 교회에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도요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상태가
제가 이런 의식적인 면을 율법적으로 강조 안 하니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온 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왜? 의식마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성도들이 주중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시간마다 몇 시간입니까? 심지어 토요일날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시간마다 몇 시간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어제 밤새도록 뭐 우리나라 야구선수 뭐 축구선수들 그거 경기한다고 밤새도록 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수십 시간 보내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해보지도 못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주일날 오면 갑자기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여질 것 같습니까? 눈을 감아도 어젯밤에 보았던 연속극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이 여기 꽉 차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한 시간을 남아있어도요 생각이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조차 되기 전에 일반적 예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달, 두 달 해왔을 뿐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만 남은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러면서 그런 예배에 우리를 맞춰가라고요. 예배 자체가 길기 위해서 길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때는 시간을 위해서도 길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적인 생각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조금이라도 집중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도 오늘날 종교적인 모양만 갖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가면 종교적인 의무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 복 줄 줄 아는 거죠. 전혀 신앙 아닌 신앙을 인지. 그러니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실제는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신앙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제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 때는. 때는 교회 와서 우리는 성가대 없습니다만 따로 이렇게 전체가 우리 찬양합니다만은 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문제만 생기면 모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모양뿐이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서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무너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그때 안식어로 갔더니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아마 신학교 다니고 계세요. 아마 졸업했는지 몰라요. 학교 은퇴하면 남은 생애라도 뭔가 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야간에 대학 교수로 섬기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목회자 자녀 태어났고요. 교회에 살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고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 중에 하나가 장애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이 단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남아있는 게 없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 신앙이 껍데기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역도 경기장에서 할 때 그때 거기 어떻게 참석해가지고 본질과 의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양뿐인 신앙이요 별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바람에 불지 않고 창소가 안 날 때는 남아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모래로 지은 집도 그럴듯한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오늘날 대부분이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예배만 하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개 남아있어요. 지금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셨나요? 저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그게 이번 컨퍼런스에 다룰 내용들이에요. 내일부터. 보셨나요? 여러분 그때 성경 시대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도 절대 소홀히 듣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미주 집회에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기도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님께서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가고 저는 몸으로 가고 감사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귀하게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귀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식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미주 사역에 투입하려고 그런다고요.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서 저는 제 마음에 이게 늘 더 들더라고요. 그래 나 혼자라도 가면 돼. 물론 제 아내 같이 있죠. 나라도 주님 따라가면 돼. 다른 사람 어떻든지 겸손하게 마음 낮추고 안다고 생각한 거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간도 설 수 없다는 자신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워야 할 그 필요성을 보면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면 돼. 주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서 안일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근데 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모함도 갈급함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주님을 향한 열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의식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말해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되 주님을 알기로 원하는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안에 잠잠을 머물며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더 배우기를 열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열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보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 설교 다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 준비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진도를 맞춰 설교 잘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는 단순히 그냥 성경적인 지식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조금만 안다면 설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고 안 하고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 확신이라고. 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토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확신이 부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이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확신과 열망이 부어지죠.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꼭 뭐와 같냐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아요. 딱 구멍 뚫은 바람 빠진 것처럼 이론은 있는데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그 확신도, 그 기쁨도 구멍 뚫린 풍선처럼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럼 그런 상태에 제가 설교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일부 예배 설교 잘했습니다. 설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리 버럭버럭 지면 설교합니다. 내려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시간 각자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부분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 해당되는지 자신 비춰보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주어져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해당한데 무시하시면 되고요. 해당되시면 살펴보시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생각 가지고 판단한 말을 듣고 판단한 말을 나누고 예를 들면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지금 뭐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이 예배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망이 부어져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거기에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런 건 관심도 없는 채 세속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한 거, 그것이 얼마나 죄입니까? 자기 영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도 많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비추신 대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오늘날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돌이킬 의미를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돌이키는 맛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돌이킴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돌이킬 힘도 없어요. 리더들 중에도 이대로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돌이킬 힘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떠나 있는 거죠. 주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돌이킬 힘을 주세요.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에 동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 의식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없이 의식만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이키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달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킬 힘마저 상실한 채 그대로 나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돌이키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한 사람의 삶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세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돌이켜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여 나가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주님을 찾으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며 하나님을 찾으실 때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이키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섬기면서요 성도들이 멀리서 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 이번에 정말 멀리서 온 지체도 있었죠. 그럴 때 제가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수시로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할까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각 지역별로 오이코 수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같이 찾고 나누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화요 모임이든지 기회되는 대로 또 집회든지 와서 그렇게 주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주님 따라가는 게 가능하겠다.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겠다.
그게 저한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이코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아도 그 어제 한 오이코스 보고한 그 오이코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한 지금 오이코스 내에 교회 전체도 아니고 한 오이코스 물론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내에 다섯 명이 처음 포도나무께서 예수 믿고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니까. 그리고 열한 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가까운 지역도 아닌데. 근데 거기 하나님 생명이 꿈틀꿈틀해요. 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예배하니까,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정에서 다윗 장막을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소홀히 하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리 멀다고 교회도 자주 못 오지. 물론 가까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도 찾지도 않지. 모여서 주님을 구하지도 않지. 예배하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포도나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바뀔 것 같으면 무슨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할 거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인천에다가 교회에서 장소를 얻었습니다. 돈 주고 보증금 주고 월세 주고. 왜 얻었느냐? 인천 지역에 사는 지체들이 여기까지 기도하기 오기 힘드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이코스는 거기서 모이되 거기 장소에 모여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도록 하나님 얼굴을 구하나 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돈까지 들여서 장소까지 얻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교회 확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지체들이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찾는 게 힘드니까 그 지역에서 모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돈까지 들어가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일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신앙이 점점 모양만 남아가는데 리더들부터도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이것을 나누는 것도 생명이 없이 반복적인 것만 나누면서 오히려 육신적인 것만 서로 갈등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없고 주님 따라오자는 열망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교회 어떡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냐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 있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본인이 주님을 찾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서운한 맘만 다 생겨요. 모두 서운하고 모두 성공. 그리고 왜요? 자기가 주님을 찾다니까요. 한편은 제가 여러분 매번 같이 있지 못해서 매주 나가니까 죄송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떨 때는 교회에 있고 싶어요. 그럼 저 자신이 훨씬 좋아요. 저 자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저에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은 자꾸 저에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니네 나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다른 나라 섬겨 그런 감동도 주시기도 하고요. 너 젊었을 때 너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서 젊었을 때 기도한 내용 상기시키면 저한테 다른 나라가 섬기라고 그러시고 다른 나라 섬기고 약속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컨퍼런스, 다음 주 컨퍼런스 2주 동안 제가 주강서를 섬겨야 되는데 그 바로 전주에 제가 스케줄 되게 안 잡습니다.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미주 다녀온다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대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대해 아까도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지역에 여러 가십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소수의 목회자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렇게 전환되어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한다면 제가 섬김으로 뿌린 그 작은 헌신은 정말 새 발에 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서 양해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게 금방 나옵니다. 저요? 주님 찾지 않으면 말부터가 벌써 육신적입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찾지 않으면 모든 게 서운해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른 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남북 간의 대치 이런 거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 보이십니까?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취급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전도하는 전도 자체가 지금 막혀있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을 많이 섬기죠. 필리핀 섬기고 인도네시아 섬기고 다른 나라 섬기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에 가봐도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같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뿌리면 금방금방 열매가 거둬지는 나라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보이십니까? 숫자 줄어든 거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 상태인지 알면서 상대방을 욕하고 자기는 그들과 다른 상대방은 다른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상태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그 공동의 책임이 있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입장인데 그럼 그렇게 보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뭐가 내려올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난주에 한 분이 그렇게 등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나름대로 교회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자녀들 그런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 섬기면서 자녀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지 근데 어머님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 이제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 찾고 그러면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에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어머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변화시킨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막히고 있습니다. 5% 예수 믿는다니까요. 5% 아니 3% 대학생 이하가 3% 예수 믿습니다. 제가 한 군데서만 들은 게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건 실질적인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3% 우리가 부모로서 하면서도 자녀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키우기보다 공부 1점 더 뭐 하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공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공부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된 데를 뭐 하겠으며 그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은 지금 우르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포자기한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라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 보시면서 이런 상태가 있는 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어도 지금 시원찮을 바네 그런 관심 조금도 없이 그저 한 시간 가만히 앉아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인식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저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제가 맨날 십자가복음 1 그것만 설교할 수 없고
또 이제 들으면 뭐 들었다고 전혀 그 삶을 비춰보지도 않으면서도 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본질과 의식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구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나 혼자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계신 곳에 삶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섬기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텐데 살 텐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이라도 그렇게 진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 120명 가지고 세계를 바꾸셨거든요. 우리 지체들 120명이 몇 배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나태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란 말은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게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 전반적인 상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 중에 큰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 교회라도 그렇게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상태가 어떻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도 너무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자기에게 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만족 위주로 성령을 갖다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이것 판단하고 저것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길에 너무나 멀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지 자기 반은 감동이라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모든 걸 갖다 바쳐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도 배우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목회자의 말도 권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게 보이면 우르르 몰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정말 주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되는 그 자리를 갈 것은 관심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병폐입니다. 사람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극단적인 것을 가르치면 이리 우르르 모이고 이리 우르르 몰지만 여러분 극단적인 것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 그것은 뭐죠? 뭐라 그럴까, 별로 관심 없, 약발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너무나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이 시대요. 돌이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도 극단적인 센 약 먹인다고 여러분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극단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갑니다.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어야 되는데 너는 그러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지체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주 사역 다녀오고도 나눴지만 제가 스태프회에서 토요일 날 일찍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늦게 들어왔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시차가 안 바뀌어서 그런지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스텝 회의부터 쭉 인도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향하심 때문에 우리 마음 들뜨면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혀 주님 떠나 있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하신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길에 행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라는 자세로 그렇게 주 앞에 서야 한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일 먼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은 주님이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지금 하나님 교회하게 함께 하십니다. 5월달에요 인도네시아 팀들 옵니다. 여기 대만 팀하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대만하고 합해가지고 한국 우리하고 합해서 보다 협력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나눈 대로요 우리 그 깔리만탄 지역에 한 분이 5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해서 성규 계속 교회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분이 중국 교회고요. 또 다른 분은 교회가 한 주마다 여기, 한 주마다 저기, 한 주마다 이렇게 4주 동안을 네 군데를 일주마다가 섬깁니다. 근데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만 명이 넘고 한 지역은 8천 명이 넘고 이런 교회들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 중국계인데요. 인도네시아 교회 중에 세 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라고 할 만큼 그런 그 세 명도 다 친구들이래요. 인도네시아 많이 함께 하고 계시니 그 리더들이 옵니다. 대만에서도 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갔고 같이 모여서 주님 찾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스케줄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연합되어지면 인도네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이슬람 확장이 막아집니다. 인도네시아 2억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 많이 들어가고 사원이 세워지고 성도에 뭐 큰 사원 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무너뜨려 서명한다고 이겨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서명을 해야 되지만 그거까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결국 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 같은 나라에 뭐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하나님 너무나 질투를 가지고 함께 하세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뭐에서 폭탄타를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폭탄을 집어던졌답니다. 그랬는데 폭탄이 터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안 다쳤답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많이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느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그들에게 어느 교회에 가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질투로 가지고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하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섬기려고 하는 거죠. 대만에도 귀한 일이 와서 대만의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대만 가보셨으면 알지만 집 앞에마다 우상 정말 많습니다. 그 나라인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핵심이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그것이 지속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하나님의 부흥이 확산돼요. 그래서 대만 같은 데 지금 훈련이 세워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보기도 많아더라도 이렇게 그 우리가 가는 그 다이자마 교회를 중심으로 또 타이중 지역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되어지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중보기도 확산되어지면서 찬양을 모르니까 다이자마 교회 주일날 낮에 그 성교사님 사모님이 그 찬양 인도하면 다 중국말을 하죠. 중국 교회니까. 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복사해서 그 교회들이 중보기도 모일 때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대만에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했는데 첫째 이제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내년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금년인가 내년에 네? 내년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대만에서 하기로 지금 날짜부터 미리 잡아놨습니다. 제2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연합해서 하게 하시면 정말 귀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CIS 지역 선교사대 전체를 포도나무 함께 섬깁니다. 지난번에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섬겼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실 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큰데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가 아직 알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주님의 길에 있어서도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에 감사하면서 나 하나 알아도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나 혼자라도 따라가야지. 나 혼자라도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이 가야 그러면 이런 주님이 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더욱더 놀라울게. 그래서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육신적 일만 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넘어진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요, 그거 생각할 때 그분들 판단을 생각, 뭐죠? 그럴 기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얘기 들었다면 저는 제가 고민해요. 나는 제대로 남아있으니까 난 그게 고민해요. 난 그게 고민해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은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자신한 분이 있습니까? 자신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들으면 그분들 판단하게 해서 내가 두렵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남아있을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가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른 분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교회를. 그러니까 아직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 듣는 바가 맞다면 그분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제가 듣는 말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보면 저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겠냐고요. 어느 인간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만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남아있었겠냐고요.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거기에 있을 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는요 사실 그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비춰지더라고요. 두려워요. 목사로서 오늘날.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사역의 큰 확장,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하시면 하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주님 앞에 서는 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큰 두려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면, 그렇게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있기를 구한다면 자기가 보일 텐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텐데.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구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아질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보도나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시고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이렇게 안 왔습니다. 처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길을 전하니까 다 떠나갈 때, 그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걸 감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불과 이거 좀 모이자고, 우리 물론 일부 예배, 2부 교회 중에 있습니다. 이거 좀 모이자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 자신한테 주님만 따라오자는 자세로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원을 초월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일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포도나무 지체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서십시다. 우리만 서도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만 거기 서도 돼. 그래서 그렇게 서서 새롭게 배우기를 구하고요. 주님을 찾고요.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자신 주 앞에 바라보고요. 자신을 먼저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비 시간 다 됐는데요. 제가 설교는 하다 중단했는데 이 상태로 설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눈 내용이 다 설교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 앞에 돌이키고 찾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